시작하시는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8월 20일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네. 성함, 저기 성만? 김. 김. 나이는요? 45살. 용, 토끼. 음력 생일은요? 음력 5월 21일. 5월 수마루.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힘들어. 조금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상문의 문서도 들어오고 문서라고 해서 좋은 문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회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뿐더러 가게 문서도 잘 회전도 안 되는 분이 무슨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건강도 매우 안 좋게 나오거든. 지금 보면은 봤을 적에 올해는 근데 솔직하게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구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구설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구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지. 대답을 하세요. 끄떡끄떡 네. 하지 말고 아, 예. 말을 하고 있는데. 오사임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취업. 구설이 있는데 취업이 되겠어? 그만두신 지는 얼마 되셨는데? 올해는 솔직히 말씀을 내가 딱 들은 목에서 못 드리는 게 좋은 게 없어. 취업을 올해만 해도 취업을 좋은 게 없어. 두 군데를 했는데 처음에 1월 올해 반밖에 안 갔는데 두 군데 다 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진짜 몸과 마음에 성의를 다해서 했고 근데도 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치인다. 네, 좀 센 사람이라고 보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센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하고도 안 맞고. 오사이도 세. 안 맞더라고요, 일단. 서로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안 맞고. 오사이도 성격이 보통이 넘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갔는데, 거기서는. 좋은 게 없으니까. 안 맞는 거라. 세면 센 사람하고 맞아지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좋은 게 없으니까는 센 사람한테 치이기만 하고 내가 튕겨져 나오는 거야. 취업이 올해 어려운 건가요? 알바. 알바를 해야 돼요? 응. 올해는 좋은 게 없어.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딱 잡아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전신이 나쁜 거야. 45세 토끼띠 딱 넣었는데 그때부터 안 좋은 것부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사를 해서도 안 되고 직장을 옮겨서도 안 되고 이런 수가 나오는데 벌써 두 번이나 옮기셨잖아. 그러니까는 뭐 문서원도 공부? 예. 조용히 예, 자격증이라도 한번 따볼까 싶은데 그건 괜찮을까요? 무슨 자격증 달라고? 장애 지도사. 어? 장애? 아니, 그냥 뭐 괜찮아요. 예, 그럼 뭐 그냥 뭐 취업 상담사 뭐 이런 거나 좀 제가 안 해본 거에 좀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그건 별 볼 일 없겠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해봐야 되나 취업도 힘드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힘들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도 사회복지사는 그쪽으로 괜찮아요. 상담보다는 상담사보다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센 척하지 마. 아니 다 알아보는데요. 센 척을 안 해도 알아보는데 다들. 그런데 좀 부드럽게 대해줘.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좀 더 웃고. 더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되겠어.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꼭 화난 사람 같지. 그리고 우리가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 관상. 네. 그쵸? 화장법. 화장. 화장하는 법. 화장법에서도 관상이 좌우지 되잖아. 눈썹 하나에도, 입술 하나에도, 그지? 입술 색깔 하나에도 화장법도 조금 고쳐야 되겠어. 눈썹을. 너무 두껍고. 문신을 잘 하는 데 가서 하시든지. 그게 문신 하신 거야? 안 했죠. 저는 뭐 이렇게 손 대는 게 안 좋아서. 근데 눈썹은 손을 조금 대셔야 되겠어. 눈썹이 팔자 눈썹이잖아, 완전. 그러면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자궁 쪽에 또 신경 좀 쓰시고. 취업 때문에 단지 오신 거야? 가정생활을 평탄하시고. 네. 두방사주라서 물어보는 거라. 두방사주, 두방사주.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혼을 한번 하든지, 밖에 사람을 두든지. 부살이 사주를 보면은 도화살이 많거든. 했어요. 실패 한번 했어요. 그래, 잘 살고 없어요. 있는 건 네. 아니잖아. 이혼을 했잖아. 실패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실패는. 그러니까 두 방 사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거에서 행복한데. 아니, 내가 불행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왜 혼자 그렇게 가장을 해? 본인은 네. 사주에 남자가 없어. 혼자서 먹고 살아야 돼. 나이가 45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애인은 만들 수 있어.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되는데 동거나 같이 결혼을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지. 몇 개 없다는 거지. 몇 개 없어. 나 남의 거라든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거 알아. 사주 자체가 우리네 사주 있죠. 무당 사주하고 좀 비슷해요. 재미없네요. 응? 재미가 없네요. 사주가? 네. 그리고 보사님도 지금 점사 보시는 것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이런 걸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해서요. 그냥 자꾸 탱화? 이쪽으로 신경이 쓰여서 그냥 보고. 그러니까 우리네 사주지. 이런 데 오는 분위기. 그런 게 신기할 따름이잖아, 그냥. 전보로 많이 댕겨야? 적게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 팔자 내가 거의 다 알고 있겠네. 9월이 지나가면 네. 올 음력 9월이 지나가면 취지운이 한번 들어와요. 9월에요? 음력 9월에? 그럼 10월? 저기 추석 지나고. 아, 추석 지나고. 그 잘 잡으라고. 그때는 보살님하고 맞는 그런 취직 자리가 나오거든. 9월 첫까지는 알바예요. 손 놓고 알지. 알바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조금 하시고. 올해는 들어오는 남자가 만약에 있다면 마다를 하셔야 돼. 올해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운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운 따라서. 남자는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친구라도 밥 먹여 살려줄 사람 아니라도 친구라도 여자가 혼자 있다 보면 뭐 이 남자 남자 추근될 수도 있잖아. 의외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남자를 들어온 사람. 올해만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올해만. 다른 해는 괜찮고. 네, 혹시 몸에 흉 가지고 있어요? 네. 본인은 흉이 없으면 벌써 갔어. 그리고 본인은 방생하지 마세요. 혹시 절에 댕긴다면 방생하지 마세요. 방생하면 그게 좋은 줄 아는데 방생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해도 정월 초하루에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건 다 좋은데 방생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지. 질문사항 없어요? 취업이 제일 궁금할 거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랬고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먹고 사는 게 최고 중요한 거니까. 그랬어. 사는 건 행복하고. 네, 돈만 벌 수 있으면 뭐 다른 거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냥 엄마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거야. 만나면 싸워, 이상하게. 엄마도 식바람이야. 엄마만 만나면 싸워. 그래갖고 길거리 이제 잠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5분만 지나면 싸워? 예? 네? 5분만 지나면 싸워? 만난 지 5분만 지나면 싸워? 아니요. 엄마 신발 딱 벗고 우리 집에서 보면은 신발만 딱 현관문에 딱 하고 나서부터 우리 엄마 이렇게 조금 말씀이 좀 많으시다니까.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연세야 53년생이거든요? 엠티인데 그렇게 저하고 싸워요. 너무 싸워서 나중에는 이제 엄마 가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저는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그래갖고 지금 따로 살거든요. 이혼하고 따로 같이 살면 좋은데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근데 해줄 수 저는 없고.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같이 못 살겠어요. 그걸 이제 저도 예언을 했고 이제 엄마도 엄마에서도 너랑 못 살 것 같다 해서 이제 따로 자식이 좀. 어떻게 되는데? 아들 형제가 아 남동생 하나 있어. 남동생. 그러니까 엄마 따로 살고. 남동생 따로 살고. 네, 다 따로 살고. 김보살님.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 안 됐네. 네. 그래도 상문지기에서는 벗어났네. 3년 지나갔으니까. 네. 엄마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야. 네, 맞아요. 마신이야, 마신. 엄마도 신줄이 세거든. 엄마는 젊었을 적에 세종단지 같은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젊을 때, 한 20살, 21살 때쯤 제 기억에 그걸 하셨어요. 저기 뭐, 이렇게. 자기 아버님이죠. 저한테는 외할아버지 그 사진을 올려놓으시고 한쪽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바깥으로 방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때 엄마가 어릴 적부터 엄마랑 안 맞았나? 그러니까 네.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제가 엄마가 이렇게 차려놓은 방에 자는데 방울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부담 방울소리 이름을 제 귀에 너무 상상하게. 근데 이게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가해들린 것처럼. 방울소리가 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서. 근데 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이게 어떤 횟수를 하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흔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안 소리가 안 날 때 제가 퍽퍽 일어났죠. 그때 이제 좀 아 이거 이 방에 온기가 좀 이상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을 모셔놓은 건 아니지. 그래서 느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자게 됐고. 엄마가 좀 그때 당시 엄마가 조금 술을 못 드시는 분인데 술을 또 좀 드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막 대들고. 아버지가 좀 무서운 좀 그런 쪽에 있는데 겁도 없고 겁도 안 내고 거의 우리 엄마가 좀 사슴 같은 분위기예요. 이쪽으로나 심적으로나 사슴? 네. 꽃사슴 있죠. 연약한 그런 이뻐? 스타일. 저하고는 다르죠. 예, 저는 아빠가고 엄마는 좀 정말 여성스럽게 생겼고 왜소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엄마가 너무 와이드하게 바뀌니까 그때부터 자기 그 지적이 아니지 뭐야. 그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 본인도 아시더라고 엄마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좀 그런 쪽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를 많이 이런 데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왜? 엄마가. 왜 딸을? 뭐 엄마 말은. 엄마만 가면 되지. 제가 이제 막 집에 뭐 붙어 있고, 젊을 때 뭐 붙어 있고, 그냥. 그래서 신입도 일찍 갔어? 아니요, 안 갔어요. 전 늦게 했어. 너무 방황을 하니까 제가. 집에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무래도 딸이니까 얌전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굿도 많이 했고 사실 굿도 굿하면 좀 나아지는가요? 효과는 한 가지는 본 것 같아요. 제발 이제 뭐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연애를 막 해서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고 핀도 안 하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그 선생님 분이 하시는 저를 보더니 하시면서 이 자궁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다고. 엄마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했죠. 산에 가서. 그래서 했는데 시집 가고 나서? 그건 효과 봤어요. 소녀 때 임신이 안 되면은 그걸로 갔다가. 근데 아니 결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귄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 이제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내가 피임을 하는 것도 알잖아요. 무서워. 네? 무서워. 무슨 전설 고향 듣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효과를 본 것 같고 다른 템플은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자제고량이 또 몇 개 했거든요. 먹는 돈에. 진짜. 그래도 제일 큰 걸 효과를 봤네. 아들 둘이 낳았으면. 그렇죠. 언니는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뭐든지 하고 싶어야 마음이 꾸준하야. 그럼 맞아. 서울도 보고. 지금은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돈 때문에? 돈도 그렇고 돈이 최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해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생기고 솔직히 마음 잡고 공부만 좀 매달려보고도 싶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소명으로 일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도 돈이지만 뭐 성공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조금 그런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성공하고 공부에 싶다.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있나? 그쵸, 못 해봤어요. 10대 때 막 이렇게 방황을 하고 해서. 방황도 안 했는데 학교 다 한창 시절에 방황을 하고. 방황했어. 20살. 저는 막. 다 늙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때 학교 다닐 때 정말 얌전하게 학교만 충실히 다니고 있는 듯 없는 듯 했다가 충실히 다니고 늦바람 났네. 누구인 것도 아니고 그래 있으나 마나 그런 학생 있잖아요. 그런 자격을 잠깐만 여보세요. 네, 양산 통도사에 있어요. 네네네. 네. 한마디로 조금 기구하다면 기구하네. 부모하고 남 맞고. 동생 남동생 하나 있는 것도 남동생으로 살아요. 우리는 명절 때 학원 보고. 명절 때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거라. 산탈 묘탈에다가 조상 벌전에다가 신벌전에다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슬 몇 번을 해도 효과를 못 볼 수밖에. 켜켜이 쌓여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엄마하고는 그게 안 풀린다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양산 통도사요. 네. 네네. 죄송해요. 기구와 삶 사는데 본인은 강하니까 조금 버텨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눈썹이 너무 진해. 그거는 참고로 하세요.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상상으로 봤을 때 눈썹이 너무 진하면 팔자가 더 쉬워져. 취업은 올 9월에 하는 거 운이 들어오면 그걸 꽉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내년 3월 넘어가야 된다. 취업해서라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아들 둘은 키우고 있어? 네, 제가. 그러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또 다른 거는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괜찮아 보여. 되게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먹고 사는 부분이고 올해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머리가 감소한다 그래요 제가. 그리고 눈도 많이 좀 이렇게 안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노안이라고만 하지 특별하게 뭐 벌써 노안이래? 안과에서 눈이 어떻게 아픈데? 보이는 자체가 좀 희미하고 눈곱 같은 것도 자주 끼고 눈도 아프고 어떤 식으로 아프냐고 이렇게 그냥 되게 막 아픈 게 아니고요. 아린다고 해야 되나?
같아. 눈도 침침하고 막 이러고 머리가 또 조금만 신경 쓰면 나도 저, 머리 아프다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전에는 어릴 때는요.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알고 싶은 거 알고 진짜 편안하게 살았어요. 정말 편안하게. 지금은 너무 예민해진 것도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진짜. 그러니까 뭐 하나에 참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집중도 안 되고 주위가 산만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제일 큰 거 들었으니까 취업이 어렵다. 오늘 9월 지난 거 꼭 잡으러 가시고 남자야 뭐 무력다니까 만나면 되고 빠지지 말고 남자한테 빠지지 말고 빠지 스타일도 안 되는데 좀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애들 아빠하고도 안 빠졌어? 안 맞았냐고? 안 빠졌냐고요? 안 빠졌죠. 빠져서 한 건 아니에요. 애들이 몇 살 몇 살인데? 8살. 어? 8살. 한창 돈 벌어야 되겠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취업이 제일 중요하죠. 알바라도 하다가 9월 달에 기회 들어오면 꽉 잡아서 하세요. 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되셨어? 응. 다 됐어요!